움직여도 터져요. 시끄러워도 터져요. 빨리 나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세상에 소리를 찾아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있는데 밤만 되면 아, 소리? 너무 무섭지. 깜짝깜짝 놀라죠. 아, 너무, 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세상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상암동 김종길 옹 뾰로롱 최고다 오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와, 이거 거의 뭐 우리가 우리 소리를 찾아서 똑같은 것 같은데? 성우님 죄송한데 이제 저희가 할게요. 어림도다! 저는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중에서도 얼마 전 개봉한 이 영화는 소리로 테러를 일으킨다라는 아주 기발한 발상의 영화입니다. 김래원, 이종석 주연의 데시벨이에요. 여보세요? 놀이터에 폭발물 설치됐어요. 김사령 집에다요. 어디를 터뜨릴까요?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하는 이 특수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폭탄 설계자 태성과 그의 타깃이 된 전직 해군 부함장 강도영이 벌이는 사운드 테러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보다 어떻게 보면 요즘이 더 화제일 것 같아요. 요즘 제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아주 달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이종석 씨가 이 영화에서 매서운 연기를 선보이기 때문인데요. 아, 너무 부럽지. 여자친구가 아이유야. 아이고. 연기 잘해, 노래 잘해. 간장게장에 이어서 아주 그냥 궤도가 탄생했죠. 아, 제가 그 이종석 씨가 출연했었던 영화를 꽤 많이 본 편이더라고요. 피끌린 청춘이 그렇죠. 마녀 2, 노브레싱, 관상 등 이 출연하면서 작품성은 물론이고 넓은 연기 스펙트럼까지 보여줘서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우연찮게 그의 작품을 거의 다 본. 네. 데시벨에도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폭탄 설계자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빌런의 몫을 아주 충분히 소화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는데 초반부에는 이 전화 속 목소리로만 등장을 합니다. 당신 누구야? 내가 사람 끌어들이지 말랬죠. 서두르세요. 그러다가 중반부에 등장을 해서 아주 묵직한 존재감으로 설득력 있는 연기를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22명을 바닷속에 영영 꼬라박아 놓고는 걔네들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고! 이제는 사랑까지 하니까 더 풍부한 감성으로 더 다양한 연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래원 씨의 액션 연기도 더욱 발전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테러의 타깃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 강렬한 액션들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고층 빌딩 옥상과 고난도 카체이싱, 수중 촬영, 와이어 액션까지 이 CG나 대역 없이 모든 액션씬을 직접 소화했죠. 원래는 이 자동차 씬 등 다 CG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역이 하기로 감독님과 이미 협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돌아갈 때나 이 표정이라던가 이 전체적으로 배우를 다 잡을 수 있는 앵글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난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중 씬도 내가 좀 더 잠수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내가 와이어 씬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다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비교적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테러 영화와 달리 소음 반응 폭탄이라는 차별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제라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뭐 데시벨이 좀 가장 높은 소리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짜증나는 소리는 전 그거예요. 경고, 이게 빵빵 이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경적. 경적 클락션. 소리가 빵빵 막 이런 분들.
기분 나쁘죠. 너 저렇게까지 해? 약간 어. 이런 진짜 소음처럼 느껴져요. 근데 알고 보니 정아 씨한테 한 거 알죠? 아 어쩐지 자꾸 옆 사람이 창문 내리라고. 이 영화 속에서는 데시벨 협박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축구장 장면인데요.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데시벨 넘으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 터질 때마다 이 데시벨이 막 펑펑펑 올라가서 네. 아주 조마조마한데 숨을 죽이면서 보게 됩니다. 축구장 장면 완전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이 지난 월드컵 때 피파에서 조별리그 40경기를 대상으로 이 데시벨을 측정해서 응원 열기를 조사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가 131데시벨을 기록하면서 응원 열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한국인의 이 붉은 악마 정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으면 1데시벨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어요. 아, 정말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입이 부부젤라인데. 이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특수효과입니다. 네. 패러 영화답게 막 빵빵 터지는 신이 많잖아요. 이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을 위해서 이 CG가 아닌 특수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서 실제 우와. 폭발 장면들을 완성했죠. 그리고 이 데시벨은요. 우리 차은우 오빠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빠가 얼굴 천재에서 연기 천재로 네. 아주 스크린까지 연기력을 확장을 하고 맞죠. 있는데 네. 차은우 씨가 극중 이 해군 잠수함 승무원 태룡 역을 맡았는데요.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을 하면서 정말 눈 정화 구간을 만든 것은 물론이고 이종석 씨와 이 호흡을 맞추면서 슬픔을 삼키는 이 연기를 보여주는데 실망 바뀌어 주십시오! 실망 바뀌어 주십시오! 그 많은 이모, 누나, 동생들의 마음을 사무치게 합니다. 아, 여기 이모 있네요, 그러면? 네. 어. 난 차은 오빠인데? 오빠인데? 아, 그래요? 배우 차은우라는 이 원석을 발견한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엔딩 후에 차은우 씨가 직접 부른 OST도 나옵니다. 끝까지 감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데시벨 제로에 도전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사일런스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아주 조용하게 숨죽이며 감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예전에 그런 자동차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가인자. 아. 요거 요거 아시죠? 요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파로마! 진짜. 예. 파로마! 파로마!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박쥐의 변형처럼 보이는 괴생명체 베스프가 깊은 지하 동굴에서부터 튀어나오며 시작되죠. 떼를 지어 다니는 이 베스프들은 소리가 나는 곳이라면 곧바로 반응해서 무참히 공격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이 수어와 속삭임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베스프들과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공포 장르의 이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설정들이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 저런 괴물이 왠지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 가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상상력을 자극해서 공포감이 더욱 제대로였습니다. 맞습니다. 1년 먼저 개봉한 Quiet Place와 여러모로 유사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사일런스가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면 현실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Quiet Place 속 크리처는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없는 어떤 판타지 영화 속 맞아요. 괴물의 느낌이라면 이 사일런스 속 베스프는 실제로 정말 세상에 출몰할 것 같은 아, 아주 현실적인 비주얼이죠. 정말 그게 CG인 걸 알면서도 섬뜩하더라고요. 아, 이 공포 영화라고 하면은 사운드에서 오는 공포가 정말 저는 파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영화는 제목답게 특히 더 사운드 공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어두운 방이나 거실, 뭐 음질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딱 착용하고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댓글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 오징어 사서 빨아먹음. 이렇게 적힌 걸 보고 관객 입장에서도 아무 소리 안 내게 됐었어. 이런 공감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과자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는 녹여 먹었는데. 어떻게든 먹네요. 청력장애가 있는 엘리의 시점에서는 이명처럼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나오고요.
베스프가 출연했을 땐 막 새가 떼로 날개짓하면서 우는 그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들을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면 더 실감이 나서 아 무섭죠. 그러다가 또 정적이 채워지면 관객도 같이 숨죽여서 보게 됩니다. 맞아.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소리가 나면 그 상황에 몰입해 있던 관객들도 이거 같이 놀라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긴장감이 중후반부까지 아주 쫀쫀하게 이어지죠. 아 너무 설명 잘한다. 너가 유튜버 맞네. 아 백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긴장감 폭발 장면 중에 하나는요. 이 베스프 때들이 처음 나타나 엘리 가족의 차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저러면 지가 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으면서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정말 무섭고 소름 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베스프가 그렇게 뭐 대단한 공격력이 있거나 지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분쇄기 같은 거 소리 크게 나는 그런 분쇄기만 틀어놓으면 알아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데 이런 분쇄기로도 제압되는 괴물이란 점이 아 조금 여기 좀 약하다 싶으면서도 아 그래도 또 흥미 요소가 아닐까.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 이거 기지를 발휘하면 이길 수도 있겠잖아. 약간 이런 희망을 본 느낌이랄까? 이번에 준비해온 영화는 울프콜입니다. 자, 종길 씨, 이 영화의 늑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요 질문 던질 때부터 알아봤죠. 안 나오니까 물어봤겠죠. 맞습니다. 네. 이 늑대가 우는 소리와 닮았다고 해서 울프콜이라고 하는데 잠수함이 적군에게 탐지되었을 때 울리는 경고 신호의 소리예요. 루샹두루. C'est son sonar actif, elle nous a détecté second. Au poste de combat.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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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ieurs. Central, poste de combat, tu diffuses. 이 작품은요, 우리의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길이 없는 심해의 핵 잠수함 전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초대형 잠수함 액션 장르입니다. 영화 속 핵심 장치이자 소리에 관한 부분은 바로 핵 잠수함, 티타늄 속 음파 탐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이유는 음파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최고의 도구가 이 기계가 아닌 인간의 귀라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 네. 핵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 티타늄의 음향 탐지사 샹트레드는 지상군을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곧 적에게 노출되고 티타늄의 울프콜이 울리면서 전투가 시작되죠. 음향과 음파를 잘 탐지해야 하는 샹트레드는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음향 탐지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네. 종길 씨가 제일 잘 캐치하는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 저기 멀리서 내 얘기하고 있어. 아~ 근데 거기 핵심이 다 들려. 키포인트들, 키워드들이. 아~ 그런 거 들리더라고요. La missile nucléaire R30 tirée depuis la mer de Bering. Les Russes envoient des signaux pour dire que c'est pas eux. De toute façon, ils diraient pas que c'est eux, même si c'était eux. 샹트레트는 음파 탐지를 통해 적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차리죠. Il y a eu un truc étrange avec le départ de tir du R30. J'en ai entendu des tirs du R30. Ce son ne correspond pas à un tir du R30. En tout cas, pas un R30 chargé. Mais pourquoi les Russes auraient envoyé un missile non chargé? Tout ça, c'était pour qu'on le reclassifie.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자와 핵미사일 발사를 막으려는 자들의 갈등과 긴장이 영화 막판에 막 고조되는데요. 아, 이때부터는 거의 정말 매 장면 숨죽이면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어떤 게 진짜 맞는 선택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영화인데 이 리얼리즘이 생명의 울프콜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힘에는 제작진의 공로가 아주 컸습니다. 와. 선거 게임 모킹제이, 덩케르크,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등 이 미술팀으로 아주 활약한 이들이 뭉쳐서 1:1 사이즈의 웅장하면서도 아주 위압감이 넘치는 잠수함 비주얼과 미술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맛도 살린 영화로 완성이 됐죠. 이 영화는요. 이 전쟁 안에서 사람과의 그 사이에 이 서사에 집중하고 싶은 관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로봇 소리죠.
por tu culpa casi quemo el circuito. 김유주 음성과 92% 일치한 뭐? 통화 포착. 위치 대한민국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해거나 야마 해거나 다 야. 너 이게 뭔지도 확실히 모르잖아. 저게 뭔지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 딸 찾을 마지막 기회라는가. SF에서 출발해 코미디, 로드무비, 휴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매력을 보여주며 기분 좋은 웃음과 위로의 눈물까지 동시에 선사한 영화인데요. 2003년 대구에서 실종된 딸 유주를 10년 동안 찾아헤매고 있는 아버지 해관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 소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에 여전히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성민 씨의 단독 주연작이죠. 맞습니다. N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정말 갑벽한 연기를 펼쳐냅니다. 하지만 불운한 대진운과 한 작품의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하는데요. 그 스크린을 독점한 영화에도 이성민 씨가 또 출연한다는 건 안 비밀.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무슨 영화죠? 검사회전 거. 근데 너무 재밌었지. 네. 진짜 재밌긴 했지.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후 뒤늦게 영화를 찾아본 관객들로부터 좋은 영화, 잘 만든 영화로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도청 기능이 장착된 위성이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에게 발견되는 이 기막힌 영화적 우연부터요, 구미를 당기는데. 뭐야 이거. 나는 그녀를 찾아야 한다. 이 위성이 인공지능 로봇처럼 사람과 소통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감정까지 드러낸다는 게 너무 참신하고 재밌어요. 네. 네가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데려다 줄게. 오케이. 인간은 자신의 약속 73.4%를 지키지 못한다. 이게 다 어떤 얘기야? 이런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일본에는 지금 막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친구처럼 소통도 가능하고 그 소통돼서 쌓였던 이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영화다, 그죠? 네. 영화적 완성도도 훌륭하지만 더 좋았던 건 이 영화가 실화를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2003년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데요. 실제 벌어진 비극을 다양한 장르로 맛을 낸 이런 상업영화 안에 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적정한 수준에서 표현하고 그 안에 진정성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걸 해낸 영화인 맞습니다. 거죠. 특히 극중 해관이 딸 유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하철 선로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오열하는 장면은 이 이성민 배우가 해관이란 역할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여기 너무 깜깜해. 유지야.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해관이 친구 구철을 통해서 소리를 고치고 나서 소리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면은 그 사람 찾을 수 있어? 나는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 너 이거 아주 그냥 확 뽑아버린다. 아주 그냥 푹 잘래? 응? 번호를 입력하세요. 엄청 이 부분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해관이 소리를 공원에 두고 떠났는데 이 소리가 알아서 둘만의 비밀본부로 찾아오면서 재회하는 장면. 이 장면 아주 뭉클했습니다. 비밀본부. 늦게 와서 미안해. 이렇게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로봇 소리.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글쎄요. 억대에 달하는 이 제작 비용으로 만들어진 정말 톱스타급 로봇입니다.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이 컨디션을 만들어주기까지 무려 6개월이 소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전체를 300도 가까이 돌릴 수 있는 표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리의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2대의 대형 로봇도 투입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후반부 물속에 빠지는 장면에서는 대역 소리가 연기를 펼친 거예요. 정말 톱스타답죠? 네. 이 다들 알다시피 소리의 목소리는 심은경 배우가 맡았습니다. 거의 뭐 로봇이면 저보다 낫네요. 우리보다 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종길 씨는 층간소음 문제 없어요? 저희 집에 그 꼬마 킹콩이 살거든요.
꼬마 킹콩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아 너무 귀엽다. 네, 뭐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굉장히 제가 항상 그 아빠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어느새 공포의 존재가 될 때가 있는데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이소리인데요. 어머니가 약에 쓰신다고 마늘을 봤어요. 이젠 소리 안 날 겁니다. 사이소리는 윗집의 수상한 소리에 고통받던 아랫집 여성 은수가 그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을 그립니다. 층간소음을 중심으로 이루기 어려운 꿈, 그리고 간절한 소원 등 공감할 만한 소재들을 엮어낸 그런 영화죠. 사실 현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런지 더욱 공감가는 부분이 많은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가 보면 위에서 쿵쿵거릴 때 인터폰 안 하고 막대기로 막 천장을 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 작가님이. 우리 작가님이 네. 있다고 써줬어. 그리고 뭐 옆집에서 소리 나면 뭐 벽을 막 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집, 작가님이 우리 옆집에 살았나? 영화에서도 은수가 막대기에 고무장갑을 씌워서 천장을 퉁퉁 치죠. 근데 영화 속에서는 층간소음이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장에서 물까지 새요. 거기에 알 수 없는 신음 소리도 나오니까 도대체 이 윗집 사람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관객도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직업이 뭐예요? 바로 작가 지망생이죠. 호기심 많고 궁금한 건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 직접 윗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추적에 나섭니다. 누구야? 나와! 스릴러 장르의 면모를 보이는 결정적 장면이 윗집 아저씨 호경이 자신의 아픈 딸에게 물을 끼얹는 모습을 은수가 목격하는 장면인데요. 세상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주님. 와,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이 물이 이 영화 속 미장센 중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을 비유하는 거고요. 이렇게 딸에게 물을 끼얹는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실마리를 얻은 것처럼 은수가 물을 만날 때마다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둘씩 풀리죠. 그래서 영화 속 물은 이 수면으로 곧 드러날 진실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스릴러 장르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심리 연기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특히 류아영 씨, 이 첫 스크린 주연 작품인 사이소리로 뉴욕 트루벤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울부짖는 연기가 정말 명장면이었죠. 지성아, 용서해줘. 지성! 그리고 윗집 남자 호경 역의 박진우 씨도 여러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한 그 배우인데 사이소리에서도 이 독보적인 표정 연기와 광기 어린 연기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세상의 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소리 관련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이 소리는 여러분의 20분이 순삭되는 소리입니다. 크리에이터 리드 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는 그런 세상에서 내 딸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보호는 고마운 것입니까?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미디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셔.